결국은 이 지하철 시리즈가 5차전까지 가네요. 5차전까지 가는데 참 이게 일단은 이번 지하철 시리즈의 특징은 1차전과 2차전은 그리고 3차전과 4차전 4경기 모두 홈팀이 이겼어요. 그야말로 지금 스위트홈 시리즈가 돼가고 있는데 사실 SK 와이버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팔꿈치 수술 이력이 있는 김광현 선수가 가급적 길게 쉬고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한국 시리즈 1차전 등판은 원했겠지만 문제는 김광현 선수가 5차전에 다시 나와야 될 판이에요, 지금. 한국 시리즈 1차전을 좀 원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이게 나오게 됐는데 아니면 메리켈리가 2차전에 나왔으면 4일 쉬고 나오는 건가? 2차전 나오는 투수가 4일 쉬고 나올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 4일 쉬고 나온다는 게 메이저리그에서는 4일 쉬고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패턴인데 KBO 리그에서는 4일 쉬는 게좀 빡빡한 패턴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조금 이제 거시기 한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SK 와이버스 입장에서는 사실 고척에서 시리즈를 끝냈어야 됐어요. 이미 2승을 갖고 온 이상, 응? 2승을 갖고 고척으로 온 이상 고척에서 끝냈어야 하는 시리즈를 못 끝내고 5차전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5차전이 인천에서 열리니까 SK 입장에서는 홈경기라는 점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SK가 5차전에서 유리한 거는 그 홈경기라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분위기는 넥센이 더 좋아요. 넥센이 지금 연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KBO 리그 포스트 시즌에서 리버스 스윕이 있었던 사례가 한십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넥센이 지금 그 확률에 도전하고 있고 만약에 넥센이 이제 한국 시리즈 올라가게 되면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시작해서 한국 시리즈까지 오는 최초의 팀이 돼요. 현재까지는 그런 팀이 없었죠. 근데 만약에 넥센이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서울 시리즈가 성사가 되는 거죠. 두산하고 넥센하고 잠실과 고척 신도림역에서 환승하는 신도림역이나 노량진역에서 환승하는 지하철 시리즈가 될수 있고요. SK가 올라와도 지하철 시리즈는 성사가 돼요. 좀 거리가 길어져서 그렇지. 하여간 이번 경인 시리즈가 이렇게 5차전까지 갈 줄은 누가 예상은 했겠어요? 저도 한 4차전쯤에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5차전까지 가버리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번 5차전 티켓 판매는 아마 이제 내일 열릴 거예요.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이제 5차전 판매가 입장권 판매가 열리게 될 건데 왜냐면 4차전하고 5차전은요. 경기가 성사돼야 판매가 열려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시리즈 1차전하고 2차전 티켓만 지금 아마 예약 판매가 아직은 안될 거예요. 왜냐면 상대팀이 결정이 안 나서. 진짜 이런 거, 티켓 판매가 정말 이거 수강신청급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매진이 안 되고 그 자리가 남았었대요. 그러니까 1차전 때는요, 매진은 됐었다가 1700장이 취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잔여 판매를 한 1000장 정도 더 해가지고 만원관 중에 781석이 모자랐었다고 하고요. 2차전에서는 매진은 찍었다가 2900장 정도가 취소표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플레이오프 1차전하고 2차전은 주말 경기였죠? 그리고 어제 3차전 같은 경우는 3200장이 표가 풀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5700장이 풀렸어요. 오늘은 이제 그 뭐냐, 5700장이 그 풀렸단 게, 이게 매진표가 그 취소표가 아니고 잔여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평일 경기였어. 금요일 경기는 아마 그래도 주말 경기니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게 5차전 인천 경기는 매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솔직히 오늘보다는 표가 좀더 나갈 수도 있어요. 주말 경기라서. 금요일 경기라.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방적인 시리즈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넥센이 지금 이정우 선수가 없는 가운데 그 투혼을 펼치고 있죠. 이정우 선수가 이제 앞으로 뛸수 없는 가운데 그래도 나름 투혼을 펼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좀 SK 입장에선 빨리 끝냈어야 됐는데, 그 넥센은 또 그걸 또 따라 붙고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이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렇게 썩 수준 높은 시리즈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최근 경기들을 보면요, 넥센 히어로즈가 좀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넥센이 좀 전통적, 최근 몇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젊은 선수들이 많이 육성이 됐어요. 이정우 선수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올해 이제 기아의 그 오늘 선발 투수였던 그 이승호 선수, 원래는 기아 타이거즈 지명이었지만 트레이드로 왔었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투수로 나왔던 안우진. 물론 안우진의 그 인성 문제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안우진을 좋은 선수로 평가하진 않고 있지만, 근데 솔직히 안우진이 내가 이제 경기 화면을 직접 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공은 좋아요. 진짜 공은 좋은데 그 투수가 공이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런 얘기는 구위가 좋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공의 회전이 엄청 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빠른 공, 그러니까 시속 150km의 공보다 시속 145km의 공이 더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공 회전수가 더 많아지면, 회전이 더 많이 걸리면, 그럴 때는 시속 145km 공이 회전수가 많이 걸리면 더 좋아져요. 더 빠르게 느껴져요. 공의 움직임이 더 심하면, 볼 끝이. 근데 안우진 같은 경우가 공도 빨라. 진짜 얄미운 거야. 신은 왜 저런 사람한테 그런 천부적인 재능을 줬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1라운드 지명, 그 1라운드 지명도 아니지. 그 아예 1차 지명이었잖아요. 그 지역 연고 지명이었잖아요. 휘문고. 아예 그 연고지 우선 지명으로 해가지고 갔을 정도인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배를 그 야구
도구로서 폭행을 했다는 거, 후배를 폭행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저는 안우진을 좋은 선수로 평가하지를 않고 있어요. 아무리 그 경기로 직접 눈, 내 눈으로, 응? 내 눈으로 보면서 그 공이 좋은 거는 인정을 하겠으나, 왜 하필 그 좋은 공이 그렇게 인성이 더러운 사람한테 그 공을 던지게끔 만들었을까? 제가 성당을 다니지만 가끔 그럴 때는 하느님이 미워요. 이런 얘기 할수 있어, 진짜.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고, 참. 어떻게 보면 오늘도 구원승을 했잖아요, 안우진이. 두 번째 투수로 나와가지고. 참. 아마, 넥센이 만약에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SK 타자들도 안우진 계속 공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넥센이 올라가게 되면 두산 베어스가 넥센을 공략을 하려면요. 선발 투수 공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안우진이 투입되는 순간은 이미 늦은 거야. 그다음부터는 바로 그 이복은 선수, 김상수 선수 해가지고 필승조가 쭈르륵 나오거든요. 안우진은 필승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선발 요원이니까. 근데 진짜 그 이복은 선수는 넥센에서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앤드류 밀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홈런을 맞긴 했지만, 이복은 선수, 김상수 선수의 그 필승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물론 안우진 같은 경우는 그준 플레이오프 4차전처럼 그렇게 긴 이닝을 던져버리면 연투를 못하는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엔 안우진이 연투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연투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처럼 그 이승우 선수가 나오는 그런 경기들 있잖아요. 그런 경기에 안우진을 집중 투입을 할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두번그 선발이 긴 이닝을 못 갖고 할것 같은 경기 있잖아요. 제이크 브리검 나오는 경기 말고, 제이크 브리검, 에릭 해커 이런 선수가 나오는 경기에 안우진은 롱릴리프로 투입되진 않을 거예요. 그 경기는 브리검하고 해커가 책임져야지. 그 경기는 책임져야 되고.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시 린드블럼하고 그 외국인 투수들 지금 이미 그 미야자키 따뜻한 데 가서 몸 풀고 있고, 그 뭐냐 유희관 장원준 선수하고 유희관 선수가 이번 포스트 시즌 때 어떻게 해줄지가 좀 모르겠어요. 유희관 선수가 그 느린 공을 좀 좋은 구위를 유지를 할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관건이고, 장원준 선수가 좀 많이 지쳤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지친 모습이어가지고, 장원준 선수가, 제가 보기에 장원준 선수 올 겨울에 FA 나오면 힘들 것 같아요. FA 미루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올해는 미뤄야 돼요. 장원준 선수는 미뤄야 되고, 밀어야 선수 개인에게도 현명할 것 같고, 일단은 뭐, 그렇죠. 일단은 뭐, 한국 시리즈가 끝나봐야지 뭐, 그 선수들의 진로 문제 날것 같고, 일단은, 와, 진짜 엄청나게 힘을 많이 뺐어요. SK도 그렇고, 넥센도 그렇고. 그리고 이 경기를 두산이 좋아하고 있죠. 그만큼 힘 빼서 올라오는 거니까. 힘 빼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좋아하고 있고, 글쎄요. 앞으로
이제 이틀 뒤에 인천에서 하겠지만요. 인천에서 이 경기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이제는 어느 팀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분위기는 넥센이 좋고 이제 SK로서는 홈 경기라는 점 이외에는 이점이 없어요. 솔직히 5차 지금 그냥 5차전까지 온게 아니고 홈에서의 승리를 믿고 온게 아니고 1, 2차전을 이겨놓은 상태에서 3, 4차전을 지고 5차전을 가는 거기 때문에 SK 입장에서 홈 경기라는 점 빼고는 좋은 점이 없는 것 그렇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5차전에서 결단이 나도 되고 SK가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두팀다 손해일 거예요. 1차전에 나왔던 에이스들이 한국 시리즈 1차전에 못 쓰게 됐어요. 이제 5차전에 또 써야 되니까. 그거는 분명 결정적인 손해일 거예요.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요, 아예 그냥 에이스를 2차전하고 6차전에 넣으면 돼요. 2차전하고 6차전에 넣어버려가지고 두 경기 다홈 경기에 나와버리게 하면 돼.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는요, 이제 지하철 시리즈라서 그 솔직히 홈 경기장이 약간 의미가 없어요. 홈이점이라는 거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면 SK 팬들도 그렇고 넥센 팬들도 그렇고 두산 팬들도 그렇고 그냥 지하철 타고 응원하러 가면 돼요. 오히려 또그 도리어 자기 집에서 경기장이 더 가까울 수도 있어. 원정 경기장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수도권 연고지 팀의 팬들은요, 서울에서도 많이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수도권 지하철 시리즈는 홈 경기장이라는 이홈 어드밴티지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경기장만 자기네 경기장에서 여는 것뿐이지 그냥 홈 관중 입점은 딱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정 관중들이 딴 데보다는 좀 비중이 아마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넥센이 그렇게 티켓팅 파워가 좋은 팀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애초에 고척 스카이돔 자체가 경기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고 그 티켓팅 파워가 그렇게 센 팀은 아니고 그 기아 타이거즈하고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통적으로 티켓을 많이 사주는 그런 팬들이 많거든요. 그 기아, 한화 그리고 영남권에서는 좀 그게 있어요. 영남권에서는 그나마 롯데가 많아요. 롯데 팬이 다른 지역에도 많은 편이에요. 롯데는 그 정도인데 글쎄 이번 포스트 시즌 티켓? 솔직히 티켓 흥행을 위해서라면 두산하고 SK 시리즈가 좀 재밌긴 아마 그래야지 많이 팔릴 것 같긴 해요. 또 리턴 매치 그리고 물론 SK는 업셋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 한국 시리즈 업셋을 해본 적은 없지만 SK가 두산하고의 한국 시리즈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업셋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될 수도 있죠. 그냥 제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 느낌이고 그냥 과거에 SK가 두산한테 포스트 시즌에서 굉장히 우세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아무튼 5차전에서 좀 명승부가 나와보기를 기대하겠어요. 5차전도 중계할 거예요. 5차전도 중계할 거고 한번 명승부가 나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어요.